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2장애인치과병원과 공공재활병원 등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의 서울형 공공병원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합니다. 재활 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치과병원은 2024년까지 서남권에 950억 원을 투입해 한 곳을 추가로 설립합니다. 또한 9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치과병원 한 곳을 2024년까지 서남권에 추가로 건립합니다. 소소한 소통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6.1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쉬운 정보 기반의 교육자료 우리 동네를 부탁해를 제작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책과 쉬운 공약사전으로 구성됐으며 스토리텔링 형식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지방선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육자료는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며 신청은 5월 13일까지 소소한 소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